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솔고바이오입니다. 솔고바이오의 기업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재무를 보시면 먼저 적자가 있긴 하지만 상장 폐지를 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솔고바이오는 척추, 골절, 인공관절용, 생체용 금속, 외과용 수술기구, 온열, 전위, 자극기 및 온열 매트 등 헬스케어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네요. 차트를 보시면 이런 우하향 추세가 최근에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갭자리 정도를 기준으로 이런 박스권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으며, 현재 주가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일단 하락이 어디서 끝날지 모르니까 이전 저점 라인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이것을 변곡점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타점 잡을 수 있으며 박스권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라인도 좀 불안하긴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길 원하신다면 돌파 이후에 이곳 장기 평선과 박스권 상단 눌림목 라인에서 한번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